好，各位，安静，安静，听我说。大哥，闭嘴。Later, each of you has to buy a bottle of water from me. It's 50 bucks a bottle.You think you can be bold on Gulangyu? I didn't bother with you in the store, but you're still acting tough. Believe me, on this island, I can make sure you can't leave. The shop owners have already warned you. If you don't buy anything, you won't have a place to stay tonight. Worst case, you'll end up on the street. This is my turn. 조금 전 영상은 중국의 한 여행사를 통해 떠난 여행에서 가이드가 실제로 한 말입니다. 어느 패키지 여행이나 현지 물건을 강매하는 경우는 조금씩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고객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해도 길에 버려두고 간다는 말을 하는 곳은 들어본 적도 없으실 겁니다. 더 놀라운 점은 방금 영상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 패키지로 외국인들을 상대로는 더 어이없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물론이고 존재하지도 않는 직원이 가방을 들어줬다는 것을 빌미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뜯어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의 여행업체가 그러는 거 아니냐는 말 말입니다. 이번에는 해외 거주 중인 중국인이 휴가를 맞이 중국을 방문해서 겪은 일이 찍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Promoting their tour groups. Do you have your itinerary set? No. Our agency is the biggest on the Songhua River. Are you here for a tour? Young man, we are from the Konghui Travel Agency. And just like that, we were led to their agency. A staff member came out and insisted we add her contact, pushing us to join their tour despite our refusals. So we decided to learn more about the Snowtown tour packages. Moreover, the Snowtown tour packages severely underdelivered on their promised services. Facilities were either unexpectedly broken or the activities were coincidentally unavailable, with a myriad of schemes designed to catch tourists off guard and extract more money. The blogger reported these issues to the local tourism department, which responded on November 23rd, stating that the involved company is suspected of illegal operations. 한국인들의 시선에서는 이런 행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중국인들 중에서는 이런 행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이 저렴한 투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좋은 경험을 하고 싶다면 그냥 개인이 여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강매할지도 모른다는 공지사항이 있었을 텐데. 실제로 앞선 여행에서는 외지 관광객들을 속이기 위해서 기존에 550위안이던 숙소를 1180위안으로 속여서 만든 팸플릿이 있을 정도입니다. 더 황당한 건 애초에 계약 조건은 이 모든 것을 298위안 하나로 약 5만원으로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야기된 상황을 현지에서 추가금이라는 명목으로 16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는 건 저로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떡 벌어질 정도의 상황인데 더 황당한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숙소 근처의 의류 판매장에서 2640위안 한화로 약 50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지 않으면 추가 금액을 내더라도 숙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나온 스노우타운이라는 관광지 이름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해당 지역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아이들까지 포함된 가족도 야외에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여행사를 통해 버스를 타고 왔으니 교통편도 없고 더군다나 밤이다 보니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도 없으니 관광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돈을 낸다고 해도 봉지 라면 하나에 한화로 약 2만 원을 내야 한다는 건 단순히 바가지 요금이라고 부를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중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这个手镯啊，陈导不能讲啊，让你试你就去试啊，首饰首饰你不试怎么知道好不好看呢？一咱们这个是政府监管的地方，去看看你戴上不能干，给你取下来啊，给你取下来啊。所以说啊，一定要去试啊，一定要去试。然后啊，也不要什么呀，从来没有碰到过这样的客人，太奇葩了，真的是。行了啊，这事过了就过了，对吧？我没有跟你说话，我跟我其他客人讲话，我拜拜伺候你们几天，我无所谓。 중국 여행사들의 이러한 모습이 계속되자 베이징을 찾는 해외 여행객이 2023년 상반기에 겨우 40만 명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겨우 1분기에만 171만 명의 해외 여행객이 방문했고 그중 81%가 서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가장 좋았던 점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의 정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관광지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중국인들의 자국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또한 중국 여행을 경험했던 외국인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관광객들이 돈을 많이 쓰지 않으면 가이드는 수수료를 받지 못할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이런 가이드의 말은 매우 불쾌하지만 현실적으로 겨우 300위안만 내면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당신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이드에게 5천위안도 썼다는 말도 들었다. 나는 과거에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했는데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가이드가 관광객을 한 명씩 잡더니 그들의 휴대폰으로 별점 5개를 주는 것을 봤다. 당시 단체 요금이 꽤 비싼 편이었다. 그런데도 서비스는 별로였어요. 이번에는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저는 2001년에 만리장성 투어를 갔습니다. 우리는 만리장성에 도달하기 전에 중국 전통의원에 먼저 내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검사를 받았고 수백 달러 상당의 전통의학을 구입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강요했지만 나는 내 뜻을 고수했습니다. 실제로 그 쓰레기를 다 사온 바보들이 안타깝다. 중국 여행은 아마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겠지만 모든 단체 여행은 사기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두 번이나 그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행 가이드는 판매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회사로 데려가서 그들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매우 저렴한 특정 여행 패키지의 경우 여행 가이드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행사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그 이유는 가이드들이 데려가는 비싼 상점에서 관광 상점을 방문할 때 대부분 돈을 벌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중국 여행업은 자국민, 외국인 가릴 곳 없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들을 소개하면 이것이 끝일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관광객들이 특정 상점에서 상품 구매를 거부하자 가이드에 의해 고용된 험상궂은 남자들이 버스에 올라타서 관광객에게 위협을 하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下去 不要拿这个指头指着这个指头是属谁口的 不要指着你再指一下试试你再指一下试试 지금까지 이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중국 여행 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건전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